태고종 안심정사 4부대중이 서울 한강 수상법당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또 안심정사 서울도량에서 영산제를 봉행하며 전쟁과 코로나로 사라져간 영혼들을 위로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잉어를 통에 담느라 분주한 불자들. 부산, 대구, 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여 사부대중은 물고기 방생을 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간절한 기도에 담습니다. 이날 하루 1,500마리의 잉어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방생이 좋다 해가지고 가족 수명 장수하고 가족 하는 일뭐 행동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태고종 안심정사의 한강 방생법회에선 소원 성취 기도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으로 한강에서 삶을 마감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기도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나를 넘어 생명체 모두가 소중함을 되새기게 됐다며 더 많은 대중의 원력이 보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건강이라든가 그런 안녕까지 뭐 기원을 해준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사람이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이 모이면 좀더그 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방생에 참여해 불교 윤회 사상의 바탕을 둔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 여섯 세계로에 가서 윤회를 하고 살아요. 인간의 몸 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아메바에서부터 그 고등동물까지 진화해 온 것처럼 그렇게 인간과 생물들의 관계들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식재료로 볼게 아니라 같은 생명으로 보자. 방생대법회에 이어 스님과 신도들은 양재동 안심정사 서울도량의 집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기리고 우리 사회의 평안을 기원하는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제에선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 공양에 이어 버선발로 춤을 추는 다라춤까지 옛 전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역사상 많은 또 외침뿐만 아니라 재난 이런 때 돌아가셨던 분들, 호국 영령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들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전부 다그 무차라고 해서 가리지 않고 그 피하를 가리지 않고 그 천도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나를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형태로 살아가는 모든 이웃 생명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눠보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